자, 계속해서 중1, 현일 중 시사박 교재 5단원 문법 파트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 감탄문입니다. 자, 감탄문. 말 그대로 깜짝 놀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놀라면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감탄문의 특징은 문장의 끝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자, 설명하는 방법은 평서문을 감탄문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제 감탄문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평서문은 말 그대로, 평서문 간단하게 설명하면 누가 다 해놓고 나머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나는 먹습니다. 뭐 아침 식사를 매일 7시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평서문이라고 그래요. 주어, 동사라고 하는 부분. 누가 다로 시작하는 거. 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감탄문으로 바꾸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건데요. 자, 감탄문. 영어는 의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문장의 앞으로 보냅니다. 우리말은 의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뒤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말의 동사, 뭐뭐 한다.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하죠. 하다시가 제일 중요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밝히는 걸 주어라고 하고, 그래서 누가 다라고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를 앞에다가 붙여놔요. 그게 평서문입니다. 자, 그런데 평서문에서 얘기했듯이 평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다예요. 그래서 평서문은 거의 다 문장의 앞쪽에 누가 다 주어 동사라고 하죠. 하지만 평서문은 평서문이어서 난 잘못 써놨네요. 감탄문은 누가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다 주어 동사는 뒤로 가고요.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어떤 부분이 문장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탄문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중요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동사는 생략되는데요. 그건 뭔 소리예요? 자, 어떤 꽃을 바라보면서 아, 뭐, 아름다운 꽃이구나, 라든지, 뭐, 이것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차피 그 사람이 뭘 보고 감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다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됐습니까? 그 대상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뭐, 예쁘다고 하는지, 누구 보고 멋있다고 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 누구, 누가가 필요가 없어져요. 누가가 사라지니까, 동사도 따라서,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은 감탄문보다는 평서문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서문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할 거야 할 때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내가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할 거니까 너는 평서문 말고 감탄문을 들을 나 지금부터 뭔가 깜짝 놀라서 얘기할 거야 라고 어떤 사인을 줘야 돼. 신호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의 제일 앞에는 일단은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이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 텐데. 문장의 제일 앞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탄문의 시작은 뭐 또는 뭐로 시작하게 된다? How 또는 뭡니까? 대답하셔야죠.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 테니까. 에이, 뭐야? 지 마음대로 막 변했어. 에라는 건 에라야. 그러니까 how 또는 what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how로 시작하고 언제 what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자, 그 차가 정말 빠르다. 이건 누가 다 줘.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Car is really fast.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이건 평서문이에요. 왜냐하면 또안 그래도 되죠. 누가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덩어리, 비동사.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썼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감탄하겠죠. 그차 진짜 빠르네. 이렇겠죠. 근데 영어스럽게는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감탄하는 부분이 차 때문에 빠. 이 부분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 가는데, 자, 깜짝 놀라는 이유 되는 부분을 이렇게, 뭐, 여러분 눈에서 발사되는 형광펜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발사해서 여기 탁 했어. 여기다 형광펜을 직접 칠하든지. 자, 이 안에 명사 이름씨가 없죠? 그쵸? 그럴 때는 뭐로 시작한다? 이미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이렇게 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컨트롤 C 한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문장의 시작부분 왔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The car is 하고 느낌표. How real fast the car is.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정말 빠르다고 하려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지금. 어찌 어떤 정말 빠른. 어떤 시 동어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찌 어떻다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자 근데 결국은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얘 때문에 놀라는 건 아니잖아 얘 때문에 놀라는 거야 얘 때문에 그쵸? 근데 감탄문 만들 때뭐 그래 지금부터 감탄문 시작할 거라는 뜻으로 하우를 쓴 것까진 좋아 근데 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좀뭐 경상도 사투리로 걸거치죠 패스트가 너무 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얘 이런 녀석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핵심이 되는 녀석 한 놈만 빼놓고 나머지는 경상도 사투리로 긁어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만 합니다. How fast the car is. 정말 빠르군 그 차는 이게 영어스럽게 끊어있기 대로 쓴 거죠. 그리고 어떤 차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차가 빠르다고 얘기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뭐라고 하기도 한다. How fast. 이렇게까지도 되고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동사가 없어 누가다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문장이 아닌데 하지만 아 생략된 거구나 자동차 보면서 얘기하면 여기 뭐가 생략됐다 How fast the car is가 생략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략해버리고 뭐 How fast the car i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How fast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감탄문이다. 자, 근데 감탄하는 이유 속에 명사, 이름씨가 없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뭐 시작한다? How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뭐 거의 똑같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정말 빠른 자동차입니다. It is a really fast car. 이랬다 치자. 그쵸? 그러면 이거 감탄하면 정말 빠른 자동차. 여기다가 한번 강조 표시 좀 할까요? 여기가 왜 이래? 불을 꺼놓고 했더니 여기 강조 표시에다 칩시다. 정말 빠른 차라서 놀라는 거잖아. 뭐 이것 때문에 놀라겠어요? 아니면 이거 정말 때문에 놀라요? 빠른 때문에 놀라요? 자동차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번엔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주어 동사는 여기 있어. 야, 주어 동사는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하면서 이거 이렇게 컨트롤 C를 합니다. 컨트롤 C 된 건가? 자, 그래서 정말 빠른 차구나. 그것은 정말 빠른 차구나. 이렇게 했네, 진짜. 탁 했어. 그쵸?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끊어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틀리지 않으려면 했어. 이제 좀 이따가 생략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뭐가 있어, 이번에는? 이름씨. 명사가 있죠? 그럴 때는 what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쓸모없는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생략해야 된다. What a fast car! 정말 빠른 차고. 빨리빨리 의미를 전달해야 될거 아니야. 최대한 얘를 빨리 보여줘야 돼, 얘를. 뭐, 물론 얘도 같이. 그럼 really가 있으면 경상도 사투리로 뭐 한다고요? 긁어치인다고요. 넌 꺼져라. What a fast car! 정말 빠른 차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뭐 이게 그뭐뭐 지금 뭐 깜짝 놀라는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What a fast c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라는 부분 속에 명사 이름씨가 있으면 what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깜짝 놀란 이유 속에 명사가 없으니까 how로 시작하고요. 자, 그 케이크 맛있다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감탄문은 정말 맛있군. 케이크 먹으면서 막 얘기해. 정말 맛있군. 그러면 이번에 깜짝 놀라는 건 맛있어서 놀라니까 컨트롤 C 테라프로 와. 그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주어 동사 더 케이크 이즈. 케이크 먹으면서 얘기하면 이 부분이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 깜짝 놀라가지고 앞에 왔는데 명사 없죠? 이름씨 없죠? 그러면 당연히 How delicious the cake is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감탄문에서는 틀리지 않으려면 가끔씩 보면 그냥 아무 표시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여기에 케이크 있네, 명사 있네, 이거 틀렸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애도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맨날 그리면서 그림 그리면서 보여줘 이거. 야 이거 이거잖아 이거. 감탄문 할때 얘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선생님 여기 명사 있는데요. 이 잘라 잘라. 케이크 먹으면서 얘기해서 없어도 돼. 얘밖에 없잖아. 이게 무슨 왓이야? 하우지 바보야. How delicious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this is deli 케이크 셀수 없으니까 delicious cake. So this is delicious cake. 이건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다 물어볼게고 뭐라서 놀라는 건 맛있는 케이크라서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케이크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쓸 건데 탁 붙여놓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깜짝 놀라는 거 끝났어. 남아 있는 거 주어 동사 써. 오케이. 뭐가 있네? 케이크 있네. 그러면 여기는 뭐겠다? What delicious cake?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너는 아름다운 소녀야. 너는 이제 아름다운 여자아이구나. You are. 선생님 일부러 슬리게 쓰고 있는 거 알죠? 눈치 못챈건 아니겠지? 오케이, girl 셀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You are a beautiful girl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감탄문으로 바꾸면 우리말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리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말 나올 텐데 정말 아름다운 소녀군이 되겠죠? 그럼 영어 부분에 야, 너 앞으로 가래. 컨트롤 C 해놓고 뭐가 올 거고 있습니까? 한 다음에 주어 동사 you are 하고 감탄문까지 비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름씨 걸씨. 그러니까 시작은 뭐겠다? What a beautiful girl you ar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바보같이 이러고 있지 마세요. What a beautiful girl you ar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You are 뭐 so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You are so beautiful. 평소문 넌 정말 아름다워. You are very beautiful. You are really beautiful. So beautiful. 어쩌시 하나 껴넣었어. 자, 그럼 이번엔 아름다워서 놀라는 거죠. 그렇죠? 야야야야 너 때문에 놀랬대. 그래서 감탄문 우리말론 뭐겠다?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영어스럽게 순서를 바꾸면 정말 아름답군 너는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 깜짝 놀라는 말할 건데 마음의 준비해. 둘 중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딱한 다음에 누가 다 느낌표 좀 이따 없어도 돼. 너를 어차피 쳐다보며 하는 얘기니까. 그럼 봤더니 어이구야 없네? 그렇죠? 그러면 How beautiful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야야 너 긁어친다 저리 좀가. How beautiful you are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날씨 얘기하네. 날씨 얘기. 그렇죠? 날씨 얘기하니까 그걸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It is cold. 뭐 엄청 추우면 뭐 It's really cold 이래도 되고요. It's so cold 해도 되고요.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깜짝 놀랐어?
필드에서 깜짝 놀랐잖아. 그쵸? 그러면 정말 춥구나. 지금부터 깜짝 놀랄 만할 거야. 다음에 준비해. 누가 다. 그러면, 명사 없네. 하오네. 긁어 친다. How cold it is. 그리고 얘는 진짜 안 중요하죠. 있으니 아무 뜻도 없는 데다가 그냥 How cold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근데 It is a very cold day. 어떠 진짜 매우 추운 날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매우 추운 날이라서 놀란 거잖아. 그렇죠? 야, 너 때문에 놀랬대. 그래서 뭔가 올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찌끄레기 주어 동사. 아이고, 문장에서 원래 제일 중요했던 주어 동사가 감탄문에서는 이거 뭐 취급 당하네요. 자,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데이 계시네요. 그래서 와스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너는 걸고친다. 얘까지 가면 안 되죠. 날이라서 놀라는 게 아니고 추운 날이라서 놀라는 거잖아. What a cold day it i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게 감탄문이었습니다. 자, 교재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조금 수정했는데요. 자, How delicious it is. How beautiful. 여기는 주어 동사 생략됐죠. It is delicious였는데 감탄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How beautiful. You are beautiful이었습니다. 원래 문장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You are beautiful이었는데 How beautiful you are. It is very cold, so cold였는데 How cold it is. 생략 가능. 자, 감탄문은 기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랄 때 하는 거예요. 뭐 기뻐서 놀랄 수도 있고 놀라서 놀랄 수도 있고 안타까워서 놀랄 수도 있겠죠. 정말 안 됐구나 이런 거. 오케이, 얼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ow와 what으로 how로 시작하는 경우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시험 문제에는 분명히 how로 시작해야 되는데 what으로 써놓든지 아니면 what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how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what은 어떤 것 때문에 놀랄 때 쓰는 거고 how는 너무 어떤이라서 놀라거나 너무 어찌해서 너무 빨라서 놀라거나 너무 아름다운이라서 놀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how 한 다음에 how 어떻구나 how 어찌어찌 하는구나 어떤 시 어찌 쓰고 누가다 오고 안 중요하니까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평서문이네요. He's really handsome. 누가 다. 그럼 정말 잘생겼어. 잘생겨서 놀라고 있죠. 앞으로 갑니다. 근데 명사 없습니다. How handsome. 그 다음에 어떤 남자를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굳이 필요 없죠. How handsome he is. 명사 없으니까 how. She's very friendly. 그녀는 매우 친근해. 친근해서 놀라죠. 앞으로 갑니다. 명사 없습니다. How friendly she i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장 몇 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 문장은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 요게 앞으로 깜짝 놀라서 갈 건데 여기 명사가 없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문장은 That is a really pretty dress로 바꾸세요. That is a really pretty dress. 저것은 정말 예쁜 드레스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놀라냐? 정말 예쁜 드레스라서 어떤 것 어떤 때문에 놀라요? 것 때문에 놀라요. 것 때문에 놀라죠. 그러니까 what a 걸거친다. What a pretty dress it is. 또는 뭐 that is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 that is 썼으니까 that is가 생략됐다라고. 뭐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뭐 that은 안 만기려봤자 this도 그렇고 that도 그렇고 안 만기려봤자 is니까 뭐 is로 한다고 해서 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he's telling.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는 말하고 있는 중이야. A very interesting story.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놀랐다 치자. 그러면 이 덩어리 앞으로 가겠죠. 근데 명사 있죠. 명사 있다는 거 여기서 막 티도 막 내고 있죠. 그래서 걸거치는 놈 빼고 뺐더니 여기가 모음이야. 그쵸? 그러면 언어로 바뀌겠죠. 그쵸? What an interesting story. He
He's telling. What an interesting story he is telling.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그는 말하고 있는 중이구나. It is가 있다는 건 이상한 설명이에요. 주어동사는 이건데. What an interesting story he is telling으로 고쳐주세요. 자, 선생님 설명의 속도를 못 따라오겠으면 일시정지 해가면서 비교하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걸로 이렇게 고치세요. 평소문. They are really big bears. 그들은 정말 큰 곰들이야. 명사를 여기다 넣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갑니다. 근데 걸거치는 놈 꺼내고요. What big bears? 그 다음에 they are 이렇게 하죠. bears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how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읽기 표시하시고요. 누가다 빼고 따진다 해서 누가다 빼고 따져도 명사 있죠. 누가다 빼고 따졌더니 명사 없죠. 그래서 how, 그래서 w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숙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칠 거고요. 시험이고요. 시험일 거고요. 계속 쭉 시험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수업, 여기서부터 동영상 수업이 여기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예습해야 될건 뭐, 5단원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뭐 숫자는 선생님 기억 안 나는데, 본문이라고 써 있는 클래스 카드, 뭐 오과, 뭐, 본문이라고 써 있는 클래스 카드 예습 꼭 하시고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